안녕하세요, 도령제입니다. 오늘은 연필 콘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연필 콘테는 크레타 칼라 제품입니다. 크레타 칼라 연필 콘테가 무난하고 품질도 좋습니다. 홍보 아닙니다. 그냥 평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제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구입하기 편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필 콘테를 구입하실 때는 연필의 굵기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굵기가 조금 달라서 연필 깎기를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필 콘테는 칼로 깎을 경우 심이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굵기가 다른 구멍이 있는 연필 깎기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구멍의 굵기 선택이 안 되는 핸들형 연필 깎기의 경우 구멍 크기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잘 깎이지 않습니다. 심만 빠졌습니다. 크레타 칼라 제품이 일단 연필과 굵기가 비슷해서 연필깎기를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이건 크레타 칼라의 튠더 소프트 연필 콘테입니다. 지금 온구짜기가 없고 짧은 것밖에 없습니다. 흰색하고 한 세트로 판매하는 연필 콘테입니다. 크레타 칼라 네오 시리즈 연필 콘테를 진하기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심이 가장 단단한 엑스트라 하드입니다. 하드, 미디엄, 소프트, 엑스트라 소프트입니다. 일반 연필과 마찬가지로 연필심이 부드러울수록 톤이 진하게 나옵니다. 앞에서 소개한 튠더 소프트도 네오 소프트와 비슷한 진하기입니다. 연필과 진하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B 연필입니다. 6B, 8B 연필입니다. 톤을 비교하기 위해서 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최대한 비슷한 강하기로 칠했습니다. 연필 톤이 콘테보다 연해서 콘테를 사용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하기 때문에 콘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8B 연필을 힘을 줘서 칠하면 엑스트라 소프트 연필 콘테와 진하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연필만으로도 얼마든지 아주 진한 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필과 콘테는 광택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종이에 톤을 올려서 광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필은 빛반사가 생기는데 콘테는 빛반사가 생기지 않죠. 연필과 콘테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연필이 콘테보다 사용하기는 좀 더 쉬운 편입니다. 문질렀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필이 좀 더 잘 문질러지고 연필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콘테는 문질러도 선이 잘 뭉개지지 않습니다. 지우개로 지워보면 연필이 더 잘 지워집니다. 연필은 거의 깔끔하게 지워지는데 콘테는 잘 지워지지 않아서 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빛을 받은 머리카락이나 털 같은 부분처럼 지우개로 지워서 표현하는 경우는 연필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습니다. 연필은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지워도 깔끔하게 지워지지만 콘테는 힘을 줘서 지워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동 지우개로 지우면 둘 다 잘 지워집니다. 콘테하고 연필의 가루가 날리는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진하기로 톤을 깐 다음에 붓으로 문질러 보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톤을 좀 더 세게 진하게 올려서 비교해 보면 그래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헐. 휴지로 문질러 보면 가루가 번지는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 먼저 콘테를 문지르면 가루가 많아서 많이 번집니다. 이번에는 연필입니다. 아씨, 똑같네. 지금 사용하는 콘테는 오일 타입이라서 그나마 가루가 좀 덜한 편입니다. 드라이 타입의 경우 훨씬 더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어쨌든 실제로 사용해보면 콘테가 가루가 확실히 많이 생깁니다. 연필과 콘테의 재료 특성과 차이점, 사용 방법을 알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얼굴 그림은 연필 콘테를 주로 사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연필 콘테를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댓글에 저렇게 까만색은 4B 연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연필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연필인가? 하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연필이 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톤의 진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필로 콘테만큼 아주 진한 까만색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 연필 톤을 올릴 때 힘을 주는 게 약해서 진한 색을 내기 힘든 거지 연필로 아주 진한 검정색을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용 그림에 콘테를 자주 사용하는 건 광택 때문입니다. 연필하고 콘테의 광택 비교해서 보여드렸듯이 연필은 광택이 있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조명 반사 때문에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한 부분에는 광택이 없는 연필 콘테를 사용합니다. 촬영 기술이 부족한 탓입니다. 사실 완성작만 보여드릴 때는 완성 후에 광택을 없애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영상용은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콘테를 사용합니다. 연필이 콘테보다 사용하기가 더 쉽고 세밀한 표현도 잘 됩니다. 가루도 덜 날리고 지우개를 사용한 기법을 표현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많다 보니까 연필이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겠죠. 저도 당연히 연필을 사용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촬영용으로 콘테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콘테도 나름의 매력이 많이 있습니다. 연필의 사이드킥 같은 느낌입니다. 연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조해주는 역할로 사용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특히 털 같은 걸 그릴 때 효과가 좋습니다. 눈썹, 속눈썹, 머리카락 같은 부분을 표현할 때 편리하고 완성했을 때의 느낌도 풍성한 느낌이 나고 괜찮습니다. 연필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면 털 질감 표현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붓으로 문지를 때 효과도 좋습니다. 흑연가루를 만들어서 붓에 묻혀서 그릴 경우 연필은 톤이 약해서 여러 번 덧칠을 해야 되는데 콘테는 좀 더 진한 톤을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연필 없이 콘테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연필과 콘테의 차이점 사용법을 알고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신다면 그림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재료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림을 완성했을 때 콘테를 사용한 부분과 연필을 사용한 부분이 차이가 나서 그림의 조화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절제해서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콘테는 드라이 타입과 오일 타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염이 있어서 가루 날리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오일 타입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일 타입이 가루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연필보다는 가루가 많이 생깁니다. 콘테는 일반 연필보다 부드러워서 힘을 주면 쉽게 부러집니다. 연필보다는 힘 조절을 더 잘 하셔야 됩니다. 힘을 많이 줘서 그려야 하는 부분에서는 연필을 너무 날카롭게 깎지 말고 연필 각도를 세워서 사용해야지 힘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빠지고 깎고 빠지고 깎고 하다가 연필 한 개 다 날립니다. 연필 콘테는 연필 치고는 비싼 편이니까 아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핸들형 연필깎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을 돌려서 깎는 연필깎이는 콘테 심이 쉽게 부러져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부분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저한테 그림을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물어보십니다. 물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찾고 고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즐겁게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것보다 잘하는 점을 찾아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림 발전에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리고 자신 있는 눈만 딥다 그리는 겁니다.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나 그림을 접하는 마음가짐 같은 여러 부분에서도 자신만의 장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낸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장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잘 찾아보면 장점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실력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그릴 때 눈을 가장 잘 그리고 눈 그리는 게 재미있을 경우 아무래도 눈을 주로 열심히 정교하게 그리게 되고 다른 부분은 조금 소홀하거나 대충 그려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잘 그리고 눈 그리는 게 재밌으면
눈을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눈을 월등히 잘 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눈의 퀄리티만큼이나 다른 부분도 잘 그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얼굴 그리는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잘하는 부분, 재미있는 부분을 더 열심히 하는 걸 주저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그림에서 좋아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놓고 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부분을 잘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다가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되는 것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필살기를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다들 특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유독 금메달리스트가 업어치기 하나로 수많은 선수들을 물리치고 메달을 따는 경우도 봤습니다. 스타트가 유난히 좋은 달리기 선수도 있습니다. 그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고 그것을 더 연습하고 더 퀄리티를 높이고 완성도도 더 높여서 자신의 특기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두루두루 평범하게 생긴 것보다 눈이 특별히 예쁜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찾고 개발해서 극대화된 장점을 다른 부분이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크고 원대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작은 목표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그림 한 장 완성하기 같은 목표는 그림쟁이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림을 평생 그려온 사람조차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실천하기 힘든 것보다는 당장 실천하기 좋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하루 30분씩 그림 그리기나 아니면 아예 하루 10분씩 그림 그리기 같이 실천하기 너무 쉬운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가 작다고 효과도 작지는 않습니다. 매일 10분 그림 그리기는 너무 간단해서 웬만하면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붙고 인이 배겨서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3시간이 되는 겁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면서 성취감도 맛보면서 큰 목표를 이루게 되는 기초 체력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길게 보고 즐기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연필 콘테의 사용법과 연필과 콘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